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 리조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타로 뉴스에서 원래 교육 동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따로 올리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심화 과정 우리 타로 뉴스에서 전문반 지금 교육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기초 선생님들 과정이 이제 세 번째 진행 중인 과정이 있어서 동영상을 좀 찍어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타로에 관심 많으신 분들 자 보시고 자 문의도 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공부가 진행된 게 우리가 메이저 카드의 14번까지 벌써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고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가 원래 타로 카드의 중요성 중에서 쌤들도 말해주셔도 돼요. 입은 안 다물어도 돼요. 그거 하던 대로 하면 돼. 하던 대로. 하든 긴장할 필요가 없어. 자, 그리고 메이저 카드는 원래 우리가 사람의 영적 성장 과정이라고 하죠. 자, 거기에서 1번에서 7번까지는 우리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1번에서 7번까지는 뭐가 있냐면 사람의 어떤 외면, 외적인 어떤 성장 과정과 관련이 있다면 요게 그 8번부터 해서 14번까지는 이제 인간의 내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템퍼런스까지는 해서 내면의 어떤 또 과정과 관련이 있게 된다. 있게 되고 그다음에 15번부터 해서 요 21번까지는 인간의 초의식과 관련이 있게 된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어떤 연결고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15번부터 해서 21번까지 이제 쭉 나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자 14번까지에서 그러니까 11번에는 정의 카드는 법과 정의를 상징하면서 뭔가 판단에 대한 법적인 것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고 12번의 행맨 카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동결, 억류, 견뎌야 함 을 의미하는 카드가 매달린 행면의 카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답답함을 끊어주는 카드가 13번의 데스 카드죠. 그래서 데스 카드는 카드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상황의 종결을 의미하고 거기에서 될 수 있으면 그 상황을 끝내라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두게 되는 카드다. 자, 그렇게 정리가 했고 자, 그 다음에 뭔가 끝내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뭔가 헛헛하죠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제 소통하고 대화하고 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요게 템퍼런스 카드가 되면서 먼 곳과의 소통, 너의 감정을 드러내라. 자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14번의 템퍼런스입니다. 자 그런데 14번의 템퍼런스의 카드의 이름이 뭐냐면 조화와 중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중용이라는 키워드가 안에 들어가거든. 그러면은 거기에 절제하라라는 것. 자, 중간의 입장에서 잘 조절해라 하는 의미가 요 템퍼런스 안에는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 지됩니까? 다음 카드가 딸려 나오는 중독이 돼버리죠. 중독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약물의 남용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템퍼런스 카드는 술을 마시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절제하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는데 이걸 절제를 못하면 데빌처럼 중독이 되어버리죠. 데빌처럼. 자, 중독이 되어버리고 자, 그래서 데빌 카드로 자,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시간에 제가 데빌과 러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데빌은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는 거는 교황 카드입니다. 교황 카드하고 데빌 카드하고 또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세 개 다가 뭡니까? 세 개 다가 약간 삼각의 구도죠. 세 사람이 모여서 있는 어떤 삼각의 구도를 상징하는 거고 자 거기에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러버로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플라토닉 러버를 상징하는 것이 이게 러버 카드가 되고 그 다음에 데빌 카드는 여기다 둬도 안 될까요? 선생님, 그죠? 여기 둬도 될 거고. 자 마이크는 좀 자. 그래서 데빌 카드는
러브 카드는 자 우리가 신성한 사랑을 상징하죠. 자 그래서 플라토닉 러버를 상징하는데 우리는 플라토닉 러버만 하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플라토닉 러버를 하다가 자 끈적끈적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사랑의 발전 과정은 원래 여기서 여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나아가게 되고 자 그래서 나아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러버는 신성한 사랑을 의미하고 정신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면 데빌 카드는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약간 불륜의 성적인 그런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데빌 카드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성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 자 그다음에 이 안에는 불륜이라는 불륜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해볼 게 뭐냐면, 요, 신성한 어떤, 신성한 하늘의 뜻을 받드는 교황의 의미와 데빌의 의미가 또 조금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황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손 안에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가 보이는 이 세계가 다 보이는 그 세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손을 감추고 있는 거고, 데빌은 거기서 손을 쫙 폈죠. 그러니까 이 네가 보이는 이 세상이 다야. 더 이상은 없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데빌에 주는 이 손바닥의 메시지예요. 자 그렇게 되고 우리가 때때로는 아이들 내 행동이 아이들한테 잘못될까봐, 내 행동이 후세에 잘못될까봐, 자 뭔가 다음에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이나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걱정하지 마. 지금 네 보이는 그게 다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데빌의 어떤 손을 편 거다. 자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데빌은 불을 밑으로 향했죠. 자 원래 불은 문명을 상징합니다. 문명을 상징하게 되는데 데빌의 불이 밑으로 끄끔으로 해서 문명을 오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활용하고 있다. 데빌이 불을 밑으로 내리므로 해서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펜타클의 어떤 원래는 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잘 안 그려져서 이렇게 하면 자 오각형의 어떤 요 별은 자 영적인 별을 상징하죠. 자 영적인 어떤 별을 상징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별의 부분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각별, 자 육각별, 자 그리고 팔각별에 대해서 제가 별에 대해서 세 가지 구분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오각별의 오각형의 별은 영적인 별이면서 어떤 신성한 어떤 별을 상징하는데 그 오각별이 데빌을 보게 되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기운을 완전히 뭔가 잘못 오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자 오용하고 있다는 어떤 그 별을 상징하게 되고 자 그리고 데빌이 어쨌든 이 둘을 묶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얘들 사슬을 한번 보세요. 사슬을 보게 되면 헐렁하죠. 헐렁해서 어찌보면 저거가 가서 뒤집쓰고 있는지도 몰라. 나 여기 그냥 있을래요. 그냥 갈 데도 없고 뭐 나가봐야 별것도 없고 자 그래가지고 뒤집어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들이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데빌이 자 그래서 어쨌든 뭔가에 묶여서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 데빌 카드를 보게 되면 뒤집을 쓰고 여자는 달콤함을 상징하는 포도꼬리가 있고 남자는 육체적인 어떤 것을 상징하는 불이 팍 타고 있죠. 자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이 미카엘 요거 미카엘 대천사 라파엘 대천사죠. 그리고 요거는 뭔가 알 수 없는 염소불 모양의 어떤 모양의 어떤 좀 약간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신화에서 아마 그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신화에서 이름이 있어요. 약간 성적인 어떤 기운을 상징하는 신의 이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상징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정식의 신의 어떤 작용이라면 데빌은 있잖아요. 약간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거나 좀 어지럽거나 그런 게 나올 때 이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이 맞기는 맞는데 약간 여기 보면 사이비 교주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사임이 종교 지도자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데빌을. 그래서 뭔가 약간 기운에 얽매일 때도 이 데빌 카드가 뜹니다. 어떤 기운에 얽매일 때도 데빌 카드가 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데빌 카드는, 자, 속박이죠. 속박이고, 강등이고, 자, 그리고 강박증이고, 요게 카드가. 자, 그리고, 이게, 자, 풀려나지 않음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행맨의 풀려나지 않음과 이 풀려나지 않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자, 행맨은 분명히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당이 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은근히 데빌 카드가 뜨면은, 내가 만약 오늘 데빌 카드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이상하게 묶여. 상황이 잘 묶인다. 묶이게 되고, 그러면 특히 가게를 만약 우리가 내놓잖아요. 그럼 데빌 카드가 뜨잖아. 가게가 안 나가. 매매가 안 돼. 아예 안 돼. 이거 한동안 가겠는데요. 이 말밖에 해줄 수가 없어. 이 데빌 카드는. 그래서 묶이고 속박되고 감금되어서 쉽게 그 상황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데빌 카드를 상징한다. 자, 보면 되고. 그러면 또 행매랑 약간 비슷한 구석이 있는데 또 데빌 카드가 나오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것도 못 나와. 어디에서? 직장에서. 자, 그런데 이거는 누가 일을 많이 부려먹겠어요? 만약에 직장에 있다 치면. 위에 사람이 일을 많이 부려먹겠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요거를 부려먹는 거잖아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이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원래는 알고 있었는데. 사탄이죠. 사탄이라 합시다. 이 사탄이, 요 사람을 계속 부려먹는 행태죠. 그러니까 사장님, 부장님, 윗사람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부려먹는 상태다. 그리 보시면 되고. 그리고 데빌은 약간 육체적인 고통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요새 보면 시댁에 가서 김장이 열심히 하고 올 때 있죠. 이때도 이 카드가 또 사실은 노동으로서 억수로 힘들게 일할 때 있죠. 요 카드가 또 데빌 카드라. 왜냐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묶여가야 할 때가 데빌 카드가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에도 강박, 중독, 헤어질 수 없음, 육체적인 것에 얽혀있음, 자, 그리고 어쨌든 육체적인 관계까지 갔음을 상징하는 것이 또 데빌 카드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헤어질까요? 했을 때 데빌 카드가 뜨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왜 못 헤어질까요? 물론 육체적인 것 때문에 못 헤어지겠지. 두 번째는? 구속력은 우리가 뭐 때문에 구속되죠? 뭔가가 있죠. 물론 성의 에너지도 있겠죠. 성의 그. 그런 것보다 일종의 내가 만약에 소문이 난다든지 이런 그런 것으로 두려워하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있잖아요. 궁극으로 봤을 때는 돈으로 얽혀 있어요. 남녀관계가. 돈이나 문서나 있죠. 얽혀가지고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약간 우리가 또 현대적인 의미에서 불륜들도 많잖아요. 이랬을 때 남자한테 자기 이름으로 차를 사준 거야. 자, 그러면 이게 할부가 끝날 때까지는 못 헤어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건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은 물론 성적인 것에서도 그게 있지만 데빌 카드가 남녀가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에서도 이게 많이 얽혀있다. 금전 문제나 상황의 문제에서도 많이 얽혀서 헤어지지 못할 때도 데빌 카드가 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 이사를 할라 할 때 이 카드가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상황이 못 나오겠는데. 못 나온다는 것도 되는데, 아니, 새로 이사 갈 집에, 이 집 어떨까요? 했을 때 이게 딱 나오잖아요. 가면 안 되겠죠? 이사를 가면 안 되고, 이건 그 터신이 안 좋은 거예요. 진짜 터신이 안 좋은 거니까, 이사를 가야 할 때, 이 카드가, 이사 가야 될 집에 있잖아요. 이 카드 뜨면 가지 마세요. 그렇지, 그렇지.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가 이제, 연운을 볼 때 뭐 대장바우 방향, 삼살 방향 막 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카드 그냥 타로로 사실은 간단히 보면 돼요. 그거를 굳이 어느 방향 보지 말고, 어느 집을 보고 오잖아. 그러면은,
타로 카드로 이 집에 이사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거를 어느 집을 보고 오잖아. 보면 거기에서 그냥 맑고 깨끗한 카드들이 나오면 메이저 카드에 우리가 산뜻하고 이쁜 것들 있잖아요. 나오면 그 집 이사 그냥 하면 돼. 내가 영업을 하려면 이 집에 들어갔다면 완전히.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고, 만약에 샘이 이제 이거 지금 영업, 만약 이게 해서 3, 4개월 후에 팔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잖아. 이거 안 팔린다. 웃기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데빌 카드가 묶음으로 굉장히 강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자, 행맨 카드는 묶여있는 시기를 의미한 카드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지나면 풀려나는데, 요거는 묘한 게 있어요. 이거는 탈탈 털고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게 팔릴까요? 해서 이 카드가 나오면 잘 안 팔려. 안 팔리고, 좀 오랜 동안.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카드는. 그래서, 데빌 카드가, 그래서 남녀 관계도 의미도 중요하지만, 연인 관계 빼고는 어떤 상황에서는 낙지 끊길 때도 이게 나옵니다. 낙지 일단 묶어놔쁘잖아, 나를. 묶어놔쁘니까. 이거 나옵니다, 실제로. 낙지 끊기는 거. 자, 그리고 뭐 상황에서 계속 가야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잘 풀려나지 않는 거. 그래서 데빌이 상당히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나한테 그 기운들이 지금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자꾸만 데빌 카드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경미 선생님은 좀 약간 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거는 극복하면 돼요. 극복하면 돼요. 왜냐면은 뭔가 운동을 하거나 땀을 흘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극복하면 되니까. 자, 이게 와 있다는 뜻은 뭐냐입니까? 나한테 그 기운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어쨌든 데빌 카드의 키워드는 본능적이고 유혹하는 거고, 자, 그리고 불법적이고, 요게 불법적이고, 자, 그리고 구속되어 있는 거고, 데빌 카드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늘 감시당한다. 윗사람한테 늘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죠. 자, 그리고 윗사람을 조심하라. 그리고 상사를 조심하라. 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모든 집착이나 구속, 이런 게 해당이 되고. 자, 그리고 이 바닥이 지금 시커멓잖아요. 시커멓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야. 뭔가 비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으로 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우리를 이렇게 구속한다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검정은 어둡다, 비밀, 은폐 막 이런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검정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의미가 더욱더 강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뒷거래, 쾌락을 추구하는 거, 다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남녀관계가 나오게 되면 헤어질 수 없다. 자, 12개월 이상 안 헤어집니다. 자, 그래서 12개월 이상 안 헤어진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장사를 뭘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 야간업소는 되겠죠. 밤에 하는 거, 야간 유흥업소 이런 거는 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왜 사람들 다 데리고 술 먹고 막 미기고 하는 이런 거는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룸사롱이나 불법 업체들은 이거는 장사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을 상대로 안 되지. 이성을 구속하는 거니까, 그죠?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야간업체 속에 그렇지, 그렇지. 야간업체 속에 있는 거죠. 우리 때때로 술 먹고, 선생님들도 술 한 잔씩 하세요. 선생님도 아예 안 하세요. 나는 술 한 잔씩 하는데, 술을 먹으면은 어떤 거냐면, 어느 시점에 시간을 도둑맞은 것 같아요. 내가 저녁 10시에 있으면 갑자기 새벽 3시가 되거든요. 이 말은 그러니까 그게 약간은 이게 귀신이 온다고 처음에 약간 그런 느낌일 때 있잖아요. 시간을 도둑맞는다는 느낌이 약간 들 때가 있거든. 그게 뭐 술 먹다 필름이 끊긴 걸 수도 있는데, 그 희한한 경험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이 이 타임에서 이 타임으로 가버린 거야. 그런 느낌이 약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술을 많이 모야 그런 현상이 나겠죠. 분명히 저녁 7시에 만났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새벽 3시가 된 거예요. 새벽 3시가 됐는데, 그리고 뭐 어디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지. 그게 미친 거지, 그 차에. 20대 이후 한 번도 안 해봤겠어요. 그래요. 아주 무거운 적이시구나.
자, 그래서 그런 것도 될 수 있죠.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15번 한번 봅시다. 자, 메이저 카드 15번인 더 데빌은 종속, 악의, 비굴, 몰락, 두려운 경험, 그리고 외부의 나쁜 영향, 그리고 불운, 유혹, 타락. 자, 이상한 말들 막 다 나와 있습니다. 밤놀이가 과학, 노여움, 그리고 화, 폭력, 질투하는, 원한, 적이, 악이, 자신을 속이고 있음, 속단, 노여움, 구속, 절망, 난폭함, 부정적인 유혹, 의지, 박약, 은밀한 유혹, 구체적인, 성적인 유혹이 많이 가미된 이성 간의 끈적끈적한 본능적이고 부정적인 힘을 나타내는 악마 카드로 왔다. 앞에 엄청 이게 다 그겁니다. 사람 내부에 있는 힘이며 공포, 탐닉, 충동의 구체화를 나타낸다. 욕망의 굴레에서 빠져 있을지 벗어날지는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다. 이기적인 면을 버리고 욕망을 잘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강한 추진력으로 밀고 나가면 목표는 이루어질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본성 속의 억압과 공포와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축적되어서 잘못 조응되면 곧 인성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이 저해된다. 그러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스스로 인정하고 극복한다면 자신에 대한 관용과 연민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곧 다른 사람들의 인간적인 한계와 실수를 포용할 수 있는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제의 초점을 바깥으로 돌려서 당신의 사악한 사람들의 기망과 유혹에 둘러싸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내리에서 안 좋은 구속이나 생각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강박증, 강박관념이란 핵심어가 나오게 된 것이다. 악마 카드의 기본 이미지는 두 남녀가 악마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는 상태이며 벗어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강경과 무기력의 세상을 위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얘들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냥 우리가 자기들 뒤집어 쓴 거지. 얘네 지금 이게 왜냐면 이게 느슨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데빌 카드가 나오면 네 건강에 특히 나오면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 담배 끊어야 해, 컴퓨터 끊어야 해. 그러니까 그거 나올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건강으로 나올 때는 그러면은 그거 하지 말라는 그거 하지 마. 그건 자기가 느끼고 있어요. 마음 속에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 나 운동해야 되는데 나 덜 먹어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데빌 카드가 나오면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야 해. 이렇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염소는 오각형의 별이고 제3의 눈을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며 불과 가슴은 남성적인 힘, 그리고 여성적인 힘을 통합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염소 자리가 별자리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별자리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사슬은 남녀의 노력에 따라서 풀 수 있다. 그들은 악마에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로 그곳에 있을 수 있다. 를 되죠. 자, 악마는 염소 자리이고 물질적인 탐욕이다. 자, 횃불은 정년, 정욕, 문명의 파괴, 유혹을 의미하고 나체 남녀는 수치를 모르는 남녀. 여자의 포도꼬리는 신성한 영혼의 에너지, 자, 그리고 달콤한 남자의 불꽃꼬리는 욕정의 휘말림. 자, 직업은 불로소득과 연관된 직업, 아시겠죠? 야행업소, 사행성이 있는 부동산, 자, 기획 부동산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것도 이거 돼요. 자, 그리고 정신병원 관계자, 미친 사람, 타협이 종교 지도자, 그리고 요용업소에는 도움이 된다. 자, 건강은 중독되어서 반복되지만 청산해야 할 것들, 폭식, 폭음, 섹스 중독, 알코올 중독, 정신병, 신들림, 그리고 남녀 성기, 불면증, 히스테리, 약간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은 불로소득, 공돈, 사채를 사용하는 유흥비에 지출하는 성상납, 그리고 뇌물까지, 뭐 뇌물 되겠죠. 자, 그리고 입사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데빌 카드 딱 뜨잖아요. 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안 가는 것도 돼.
안 가는 곳까지 안 가는 게 아니고. 자, 이곳에 입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탁탁 카드가 뜨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벌써 우리가 정해놓고, 정해놓고 그냥 사람을 뽑는 경우 있죠. 그것도, 들러리.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나오게 되면, 과거에 나오게 되면 그렇겠죠. 자, 입사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나오게 되면, 물론 이 사람의 입장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회사가 이미 누군가를 정해놓고 들러리로 사람을 뽑을 수도 있다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갖고 특히 아이들 보면 뭔가 극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이 미술 그림 그리거나 해서 이 극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몸으로 보여주는 뭐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카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축구 아니면 그림 그리는 거, 노래하는 거, 거기 갈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대회 우승할 수 있을까요? 이런 카드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얘기를 해주죠. 그럼 그쪽에 혹시나 좀 라인이 없냐? 이런 거 물어봐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라인이 있거나 내정자가 있거나 뭔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데빌 카드가 자, 그렇게라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뒷거래, 뒷거래를 상징하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애정으로는 유격으로 얽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성욕이 강한, 그리고 상대를 구속하는 자, 합격 안 된다 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문서, 매매, 소송, 사업은 모두 안 좋. 이게 어쨌든 묶여서 쉬 풀리지 않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진짜 잘 안 풀립니다. 집이 안 나가요. 가게도 안 나가고 이게 또 그리고 터도 안 와. 이거 터에서는 이게 나온 편에서 좋지 않은 겁니다. 자, 이거 데뷔를 루시퍼 아닙니까? 루시퍼 아니에요. 루시퍼 아니에요. 생각이 안 나신다. 루시퍼가 아니고 기압을 아니 약간 성의 개념이 훨씬 많이 포함되는 거예요. 성의 개념. 타락 천사 아니야 이거. 천사 아니고 약간 반인반만데. 반인반수 같은 의미인데 기억이 지금 날 듯하면서도 아예 안 나요. 타락 천사는 루시퍼죠. 그건 타락 천사고. 루시퍼는 귀엽잖아. 나 좋더라고. 귀엽잖아. 그거 아이야. 그거 아이야. 그거 조금 심해서 제가 나중에 알려줄게. 아마 저 어디 보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타워. 자, 타워는 이 묶인 거를, 이 묶인다는 뜻은 뭐냐면, 인간이 절제하지 못하는 이거를 심벌을 주는 거예요. 타워가. 자, 타워는 신이 주는 벌이죠. 그래서 이 탑은 지금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자, 16번은 타워가 되는데 절제하라 했는데 절제를 못했어. 자, 못하니까 묶여 있는 것을 네가 못하면 내가 끊어줄게. 이 묶여 있는 거. 자, 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넘어오게 되면 데스에서 데빌의 묶임과 타워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넘어오게 되는데 자, 죽음은 뭔가 순찰을 밟아서 그냥 어느 날 끝나는 거야. 순찰을 밟아서 정식대로 밟아서 끝나는 건데 자, 요 타워는 어느 날 오는 심벌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것을 의미하는데 죽음도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자살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안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구제를 해도 자살을 하고 간 사람들은 더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업장이 깊다고 얘기를 하죠. 지가 뭔데 선택했을까 뭐 신이 데리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근데 워낙 많으니까 또 그리고 착한 애기들이 많이 가버리잖아요. 마음 여리고 착한 애기들이 많이 가버리니까 자, 그래서 자 타워는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자, 바벨탑이 되고 자 거기에 이렇게 하면 이게 약간 남성성이죠. 남성의 성기 모양인데 이렇게 하면. 그죠? 이렇게 딱 하면 그 모양이잖아요. 지금 바벨탑 모양. 그죠? 딱 그거 모양입니다. 그래서 복용 수술 이런 것도 됩니다. 이게 딱 때리면 이게 지금 뚜껑이 열리잖아요. 자, 그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어떤 남성성 바벨탑은 남성성입니다.
남성성이 되고, 자, 바벨탑은 인간이 신에게 가까이 가보겠다고, 지가 신이 되어보겠다고 쌓아 올린 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제우스가 날리죠. 날리게 되는데, 자,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고, 자,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구름이 있고, 번개가 치죠. 제우스가, 제우스의 번개를 상징하죠. 한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권위가, 왕의 뚜껑이 열려서 무너지는 걸 상징하고, 거기에 불이 확 나고, 그 다음에 남녀가 확 떨어지죠. 자, 떨어지는데, 왠지 남자는 슈퍼맨 같이 해가지고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빨간 가운을 입고 이렇게 망토를 입고 이렇게 막. 거꾸로 미안하다. 이게 남자죠. 이분 여자고. 여자는 이미 떡실신 했어요. 벌써 허옇게 질려가지고. 죽었어, 벌써 이미. 떡실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보면, 남자가 보면, 은근히 여기 보면, 구름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한번 걸러준다고 보면, 자, 그리고 남자는 지금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이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여자는 지금 이미 허옇게 질려가지고, 반 귀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보이게 되고, 자, 그래서, 근데 안에 신발이지, 빨간 신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르게 보는 견해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제 보는 견해로는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남자는 의식이라고 보고, 여자를 무의식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의식과, 자, 무의식의 전환으로 봅니다. 이거를. 자, 전환으로 봅니다, 전환. 자, 그래서 전환이 이제 바뀐다는 거지. 생각이 확 바뀌어버린다. 자, 그래서, 영적 각성으로 보고, 영적 각성. 자, 좋은 의미로 볼 때, 영적 각성으로 보고, 또는 에고의 무너짐. 이제까지 가졌던 나의 신념들, 생각들, 그거를 확 허물어버리는 거지. 요거 사실은 영적 각성입니다. 기도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나올 때 나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런 카드가 우선은 있고 그게 가장 긍정적으로 쓸 때 이 카드고 안 그러면 이거는 돌발적인 사고입니다. 자, 이 카드는 만약에 내가 회사를 퇴직한다고 이 카드가 나오잖아요. 직업이 그러면 어떻게 되게? 잘리고 두 번째는 아니면은 내가 어떤 책임감을 져야 되는 잘리면서 책임져야 되는 거 그 그냥 과도하게 책임지는 것도 될 수 있겠죠. 또 구속될 수 있고 또 잘리면서 회사가 없어져. 회사에 가서 이게 회사가 진짜 없어져 본다니까. 올해 그런 경우 많이 봤죠. 올해 그런 상담 많이 하거든요. 이직운이 있었는데 회사가 없어져 본대. 회사가 실제로 이거는 내가 나오려는 게 아닌데 회사가 갑자기 정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직을 할 때. 자, 그래서 정리해고죠. 정리해고. 아니 그것도 되지만 정리해고도 되지만 정리해고는 오히려 대수가 되지 않을까요? 차차차 정리하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무도 나게 되는 상황에서 정리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바로 다음 달에 다른 사람이 인수하는 기회가 와서 다시 재출근 그 직원들이 다시 재출근을 하게 되는. 그럴 때 타오라. 그게 타오지. 우선은 타오 같은 거지 사실은. 현재는 타오 같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운명의 술을 받기가 뜰 것이고, 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어떤 요, 체리어튼, 가는 거지. 그 출근하러 가는 거죠. 요렇게 되면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된 상황이면, 자, 운명의 술 다시 누군가 왔다는 거지. 자, 거기에 나는 이제 출근을 한다는 거지. 요렇게 되면 상당히 그 의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끝나는 거죠. 일단, 저거는 제일 앞으로 가야 돼. 뒤오면 안 돼. 자, 그래서 타워는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까 데빌이 불륜이라는 의미도 있었죠. 아까 데빌이 그러면 저 타워가 뜨면 뭐예요? 불륜이 드러나는 거예요. 비밀의 드러남. 비밀이 드러난다. 비밀이. 자, 비밀이 드러난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비밀이 드러난다. 자, 그 다음에 싸워서 헤어진다. 싸워서 헤어진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사고로 인한 사별도 됩니다. 사고로 인한 사별. 그래서 그거야 그거. 그거야. 이게 다 타워예요. 타워 타워 타워. 그게 타워예요. 타워. 그래서 타워는 사실은 78장 중에 가장 강력합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사실 이 카드가 나오게 되면 매번 두려워요. 매번.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이게 나왔었거든요. 나와가 이거 내 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뽑았는데 그 타워가 정확하게 타워가 맞았어요. 그래서 타워 뜨면은 일단 비밀을 가지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드러날 게 없으면은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난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타워가 뜨는 날은 무조건 운전을 조심하셔야 돼요. 운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비밀이 들통난다. 그 다음에 사고가 날 수 있다. 회사가 망할 수 있다. 또 그리고 누군가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 까지 해서 타워의 에너지는 굉장히 강력하다. 그리고 예상과의 완전 반대 방향.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을 만날 거다. 자, 오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 했을 때 타워 카드가 뜨면 잘 안 만나집니다. 왜? 예상의 상황이 싹 반전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치명적이고, 자, 그리고 파괴적이고, 폭로되고, 단절된다. 이 카드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카드가. 자, 그 다음에, 들통난다. 이성 문제가 생긴다. 자,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자, 그리고 막는 것보다는 도망가는 게 낫다. 망아가 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한 걸로 봤을 때 위기의 해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남자에게 있다. 왜? 남자가 살아있으니까. 위기의 해결 능력은 남자에게 있다. 우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는 망함의 카드고 갑작스러운 이별의 카드고 자, 그리고 파업, 도산, 해직, 상처 주는 이별수 자,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일이 갑자기 끝나 회사가 없어서 보세요 다녀야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타워가 됐던 회사가 없어서 보세요 자, 그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하다. 자,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카드 사실 어렵진 않죠. 완전 강력하기 때문에. 자, 타워 카드 16번인 더 타워의 의미는 갑작스러운 변화, 오래된 신념의 파괴, 과거의 대인관계의 포기, 숨겨진 것이 드러나, 현재의 잘못된 구조와 방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진정으로 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방금과 환각, 야욕, 기만의 장소인 탑을 파괴하고 스스로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을 상상해보라. 그릇된 부착물에서 벗어나 진실과 본체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자유롭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변화 그리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의 급격한 붕괴를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법이다. 다소 불안정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폐업, 파면, 계획의 재앙과 파괴, 잘못된 길, 뜻하지 않은 재앙, 결정적인 타격, 분쟁, 붕괴, 트러블의 속출, 급박해 사고, 급변, 오래된 신념의 파괴, 대격변들을 경험함, 우정의 단절, 오만, 사치, 편견, 몰락, 과도한 스트레스, 불가항력의 악재, 그리고 고장, 자, 왠갓 이상한 말 다 있죠. 가산, 위기, 해결 방안도 보이지 않는 어려움, 자, 그리고 치명적인, 파괴적인, 폭로되는, 단절되는, 결국은 들통난다. 이성 문제가 생긴다. 갑작스러운 이별, 막는 것보다 도망가는 것이 분명하다. 망함의 카드, 갑작스러운 이별 쭉쭉쭉 됐고 그 다음에 당신의 무의식을 깨어내라. 그리고 영적, 영성이 각성되는 시기.
자,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가 강력한 카드다. 자,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직업으로는 이미지와 키워드를 보면, 자, 탑은 인간이 쌓아올린 업적, 욕망을 나타내는 바벨탑. 그 탑은 쓰러져야 할 운명이다. 과거의 업적, 세월의 추억, 돌산, 힘차게 있다. 삶의 터전, 남자는 의식으로 상징되고 여자는 무의식으로 상징된다. 번개는 파멸의 에너지, 자, 그리고 심벌, 외부로부터 벌어지는 상황, 상당히 급하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놀랄 일이 있거나 생긴다. 자, 구름은 어두운 분위기, 암울한 환경, 떨어지는 왕관은 권리, 상실, 애고, 자만심, 아집, 떨어지는 남녀는 질병, 죄악, 무의식과 의식의 대전환. 자, 그래서 직업으로는 먼지 점검, 건축 관련업, 영화 관련업, 자, 군인, 자, 그리고 응급실. 이게 근데 막 락 같은 거 있으면 시끄러운 음악인데, 그거한테도 이게 사실은 물상적으로는 그게 돼요. 락 페스티벌, 시끄러운 곳, 이런 거 있죠. 깨고 막 꽈안지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되더라고, 이게. 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잖아요. 락적인 느낌. 자, 그런 것도 된다. 자, 건강으로는 추락사, 실족, 사고로 다침, 급성질병, 죽음, 외과수술, 폭경수술. 자, 처녀성의 상실이면서, 이게 또, 제우스가 이렇게 팍 번개치는 이게, 제우스의 기운이 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임신도 됩니다. 이 카드가. 자, 어떤 임신? 갑작스럽게 돼버린다. 자, 그런 임신입니다. 우리가, 강간을 당하게 되면, 놀래서 바로 배란이 된다죠. 그게 원리랍니다. 놀래서 배란이 된대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임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네요. 인체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임신이 잘 되잖아요. 그렇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유산도 되고. 자, 금전은 부도 사고로 큰 돈이 들어가는, 애정은 갑작스러운 이별이나 사별, 합격은 불합격. 자, 문서, 매매, 소송, 사업은 모두 사실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타워는, 막는 것보다 도망가는 것이 유명하다. 아까 데스는 제가 설명할 때 시기를 지정하면서 그때다라는 그 의미가 네. 분명히 있거든요. 타워는 사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워는 계속 겪어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뭔가 다르게 할 말이 없어요, 이 카드는. 뜨게 되면. 그래서. 조심해도 오지 않나요? 응? 조심해도 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이 카드 딱 뜨면은 고마 싸우는 거라 집에 가면 고마 싸우는 거야 남편하고 싸우게 되든지 싸우게 되고 자 그래서 여눈으로 뜨게 되면 제가 뜻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감추고 있던 거지 확 다 드러나가지고 올해 내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감추겠습니까 내가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게 뭡니까? 비자금이죠. 맞아요. 비자금, 비자금. 확 감추는 게 좀 액수가 좀 크거든. 그래가지고. 내 감출만 한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남편한테 수태식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제는 비자금 들어가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어차피 니까 그러니까 그럼 궁극 좋은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는 돈을 가져갔으니까 위기의 순간에 썼으니까 그 내가 감출 때는 그냥 했겠어요 타로 카드 다 보고 감췄어요 사실은 진짜 이걸 내가 가지고 소용이 없었네 그래도 이거는 내 생각에 드러날 시기가 된 것 같아 타워가 딱 뜨니까 올해 딱 처음으로 타워가 뜬 거야 그럼 이미 이거는 니는 이거 조심해라 드러난다는 거야 꿈은 돈을 나쁜 걸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근데 내 생각에 그걸 내가 들고 있음으로 해서 그거를 내놓음으로 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 그 돈에 필요에 따라 준비가 내가 타로카드 다 봤거든요. 이걸 말해야 되나 안 말해야 되나 다 봤거든요. 보니까 그걸 하고 들고 있으라고 하더라고 타로카드는. 근데 내가 들고 있었거든요. 그냥. 근데 그 타워가 떴으니까 타로카드가 드러내라고 그러겠지. 내가 드러내고. 자, 그거 됐지. 그게 이제 올해 내내 이제 그게 문제가 있어서 하다가 그게 됐어요. 이제 해결이 이제 막 그게 다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숨기지 말자. 그걸 이제 제가 또 올해 그걸 얻었죠. 또 숨기겠죠? 그러면 또 숨겨요. 나 또 숨기겠죠?
근데 그 진짜 한 2주일은 있죠. 너무 데미지가 커가지고. 호주에서 못 살겠더라고. 호주죠. 힘 빠지는데. 그러니까 여자들 5천만 원만 집 비자금 숨기고 있으면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그렇죠. 안 한대.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생각해보세요. 이 집 어깨가 처지는 거예요. 우울하고. 진짜 우울했어요. 감정이 정말 우울해가지고 오더라고요. 오지, 오지. 당연히 오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동안 또 오래 하다가 못 잘키고 인터뷰한 거는 그죠? 다음에 더 꽁꽁 숨길 수 있도록 더 꽁꽁 숨겨가지고 탁하게 더 오래 자, 그 다음에가 별처녀 카드죠. 네. 자, 그래서 이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극한 어떤 그 사람이 충격을 받고 나면 사람이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충격을 받고 나니까 아 그만 내 하고 싶은 거 시건 해보고 그냥 해볼 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사고 싶은 거 시건 뭘 좀 해볼 걸 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별처녀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큰 일을 겪고 나면 인생이 삶이 별게 없더라. 뭐 돈 그 말 났고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그 이제 그것도 좋은 거 있잖아요. 사람이 죽거나 뭔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진짜 사람의 근본에 대해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람의 근본에 대해서 그게 별처녀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별처녀 카드가 자, 그래서 약간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별처녀 카드가 됩니다. 이상적인 생각 왠지 꿈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 카드를 보게 되면 별처녀 카드는 그래도 이 카드가 뭐냐면 별처녀예요. 스타 카드 스타 카드거든요. 별처녀 자, 그리고 별처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손 딱 벗고 있죠? 다 벗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뭔가 이거는 현상계 같지가 않아요. 현상계 같지가 않고 꿈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이상계 같은 느낌이 별처녀 카드에 약간 줄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여자가, 자, 별처녀 카드에 우리가 보게 되면 제일 빛나는, 우선은 이름이 스타 카드인데, 별처녀라고 얘기합니다. 스타 별이죠. 별처녀라고 얘기하게 되고 자, 여자가 어쨌든 이게 알몸으로 있죠. 네. 자, 알몸이라는 것은 다 보여준다. 자, 그렇게 되면서 꿍꿍이 속이 없다는 거죠. 자, 근데 너무 보여줘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황스럽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약간 4차원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여자가 어쨌든 보게 되면 머리까지 노란빛으로 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 지금 하고 있는 행동도 머리 노란색은 총명함을 제가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헛짓거리는 아니야. 헛짓거리는 아니라는 거지. 분명히 그래서 미래의 치아스의 의미가 강하다. 이 카드는 이거는 미래를 위한 자 긍정적인 투자라는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강한 거죠. 이 별처녀 카드는 자 그래서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다. 그래서 미래라는 것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별처녀는 아직도 어두운 밤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죠. 이게 자 지금 이 별처녀 카드나 앞으로 다가올 달 카드나 두 개 다 아직 어두운 카드야. 아직은 새벽이 안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일을 올 것을 대비하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별처녀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게 팔각별에 또 이 별 자체가 팔각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육각별이라든지 오각별이라면은 진짜로 무슨 그거한 소리죠. 영적인 소리 하고 있네. 요런 소리가 되는데 팔각별이라는 거는 현실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의 아이디어가 현실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큰 별이 될 거라는 거지. 큰 아이디어가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큰 아이디어 하나에 작은 아이디어 7개가 있죠. 자, 그럼 이게 7행성. 뭐, 우리 태양계하고도 약간 관계가 있거든요. 7개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한 8개의 어떤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의미하는데 그 중에 진짜 완전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지금 하나는 여기에 물을 붓고 있고, 자, 그럼 하나는 이쪽에 흘리죠, 흘리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투자를 하는데 하나는 돈이 된다, 하나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두 개 투자 중에서, 두 개 중에서 하나는 긍정이고, 자, 하나는 부정이야. 자, 그럼 이건 이 카드, 양다리 카드죠. 양쪽 투자. 자, 그리고 지금 돈은 세고 있다. 자, 돈은 세고 있는 거죠. 자, 세고 있어도 이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왜?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밖에 없어. 어느 날 분명히 좋은 결론이 난다는 거지. 근데 어느 게 대박 날지 몰라. 그래서 두 개를 다 가야 돼. 그래서 하나는 현상 유지를 하게 될 것이고 하나는 뭔가 좋은 기운으로 갈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양날이나 양쪽 투자를 다 하고 가야 된다. 이 별천역 카드는. 자, 그렇게 보이고요. 연애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두 사람. 그렇지. 자, 이게 건전한 양다리라고 얘기하거든. 건전한 양다리가 있겠나마는. 자, 어쨌든 건전한 양다리는 뭡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만나는 거는 그건 건전한 양다리죠, 사실은. 분류는 아니니까. 근데 사람이 이제 도의적으로 내 남자를 만나고 있으면서, 자, 어제 그 생방송하는데 질문한 분이 헤어진 지 2주 지금밖에 안 됐는데 누가 소개하려는데 만나도 될까요? 이렇게 내가 버뜩해서 만나라 했거든요. 자, 새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지난 사람도 돌아올 기운이 굉장히 강화가 되죠. 이 여자가 막 그 자랑을 하거나 막 이럴 때면 이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사실 새로운 사람도 좀 자극할 필요가 있으면서 만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야시짓을 하는 거지, 따지고 보면. 하게 되는 거라서. 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런 게 건전한 양다리입니다, 사실은. 건전한 양다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여자는 나쁜 여자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만나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결정을 잘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양쪽 투자, 건전한 양다리를 의미하고, 한쪽은 지금 돈이 새는 것을 의미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자세히 보게 되면, 자, 이 여자 발을 물 위에 올리고 있죠, 그냥. 네. 그리고 안 담갔죠. 그래서 이게 약간 꿈 같아요. 약간 꿈 같은 느낌이 있죠. 이게, 자, 보통 아까 여기 요 절제 카드는 발을 담갔잖아요. 이게 지금 안 담그고 발을 물 위에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과 의식 이런 게 있을 때는 어쩌면은 무의식적으로 발을 지금 안 담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요게. 자, 그리고 새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상징하면서 옆에서 지적해 주고 있고, 자, 그리고 이게 어쨌든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도 아직도 그게 안 됐다. 자, 거기에 여자한테 포커스를 딱 이제 맞추잖아요, 이 카드는. 그럼 별이 되어랍니다. 별이 되어라.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스타가 되는 거죠, 스타가. 자, 그래서 스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카드 같으면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소개받으러 가는데 이 카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가야 되겠어요? 남의 눈에 띄게 어여쁘게 해서 가야 된다. 왜? 내가 스타가 돼야 되니까 어쨌든 어여쁘게 하고 가라까지 됩니다. 그리고 예쁘게 하고 가라, 너를 빛내라, 그리고 스타가 되어라까지 해서 여성적인 어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카드가 보통 또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연예인도 돼. 연예인 그거 되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니까. 또 그것도 자기로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 사람이 직업인 사람. 자기 모습이 그거 되죠. 자, 그리고 또 직업적인 면에서 이거 또 뜰 때가 하나 또 있어요. 양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업적인 중개 결혼 그거. 자, 별천역 카드는 어떨 때 뜨냐면 내가 샘들 같은 경우가 떠요. 샘 같은 경우. 자, 그럼 내가 부동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다음에 상담을 해보면 어떨까? 그럼 이게 두 개가 되잖아. 투자. 그렇지.
자, 그런 경우에 별천의 카드가 딱 뜨면, 아, 미래에 네가 분명히 이게 써먹을 수 있을 거니까 니는 이거를 미리 준비해놔라 이 말이에요. 미리 준비해놔라. 자, 그 지금은 아직까지 결과물이 완전히 나오는 건 아니죠. 지금은 뭐 돈이 들어가거나 투자가 들어가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이 자기 일상생활에 종사하면서 그 직업에서 호기심이 가잖아. 그랬을 때 이거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이거 한번 또 그쪽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했을 때 별천적 카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우선은 그걸 해봐라 해야 돼요. 다음에 분명히 너 그걸 써먹을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랬을 때 별천적 카드는 직업적인 의미에서 하나 더의 직업을 가져보라는 어떤 의미가 또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보면 돼요. 긍정이에요. 긍정. 더 좋을 수도 있어. 나중에 더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 스타가 되는 거니까 더 좋을 수도 있어. 자기를 드러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근데 또 이게 밤에 나오면 뭐 할 것 같아요? 술 먹을 것 같죠? 이 완전 진짜 밤에 나오면 술 카드입니다. 밤에 이거 술을 들어붓는 거잖아. 물을 들어붓는 거잖아. 아, 일진에서 밤에 나오면? 나오면 딱 밤에 나오면 예쁘게 진짜 술 먹으러 가요. 진짜 이거는 일진에서 그리고 나가보면 또 스타가 되겠죠. 아침에는 이게 나온다 술 먹으러 가진 않겠지. 아침부터 술을 먹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저녁에 나오면 여지없이 술 먹으러 가요. 그 선생님 저녁에 진원 약속이 있으신가 봐요 이러면 거의 맞아요. 일진에서 나오게. 그 쌤들은 안 나온다 애가. 그 저녁엔 잘 안 나온다 애가. 어느 날 나오게 되면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또 저녁에 이게 나오거나 하면 약간 음주와도 관련이 있다. 실제 음주와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별천역 카드는 타워를 겪고 난 다음에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약간 치유가 필요한 어떤 카드다. 자, 그래서 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투자,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 자신을 위한 투자, 요게 필요한 어떤 카드다. 자,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 그래서 투자, 양다리, 치유, 건강을 의미하는 카드고, 자, 그리고 빛나는 아이디어를 의미하는 카드고, 자, 그리고 순수한 카드다. 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씨앗의 의미가 강한 카드다. 자,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건강으로 보면 이게 신장이죠. 물 붓는 거, 물을 부고 있으니까 이 건강에서는 신장 이상을 얘기해 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카드고, 순결하고 순수한 여성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고, 한 곳은 정성을 다하고, 자, 다른 한 곳은 대충 하는 척한다. 자, 그리고 연애운에서는 진도가 어떨까요? 진도가 다 보여주니까 어떻겠어요? 다 보여주고 나면 재미없잖아. 우리 쌤들은 너무 모험적이야. 아, 좋은 건가? 진도가 빠르다. 아, 진도가 이미 옷을 벗고 있으니까. 이미 옷을 벗고 있으니까. 솔직하니까. 니 좋네, 내 좋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진짜. 오늘 1일차 바로 되는 거야. 너랑 나랑 1일차. 아, 요거 바로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별이 되어라는 키워드도 강합니다. 자신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줘라. 까지 되죠. 자, 그래서 17번 카드는, 17번 카드의 이미지와 키워드를 보면, 타로 카드 17번인 더 스타는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 지금 떠오르는 아이디어, 주변의 인물들이 현재는 이로움이 없지만 미래에 도움이 되는 씨앗이 된다는 뜻이다. 밝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라. 변화와 훈련을 겪고 난 다음에 인생의 활력이 다시 부활한다. 부정적인 것을 회피하고 미래의 희망과 기쁨을 공유하기 위하여 아름다움과 예술, 긍정적인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분산 투자, 두 가지 계획, 양쪽 일이 가능하다. 주변에서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무시하지 말고 소중히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 희망, 좋은 전망, 호조의 믿음, 정화, 분배, 안식, 가능성, 성공, 운명, 호의적인 가능성, 카드 자체에서 별이 뜨면 희망적으로 본다. 잘될 거라는 믿음,
그리고 자유로움, 행복, 깨끗하게 한다는 것으로 정화, 깨끗함, 좋은 신호, 좋은 예시, 자, 미래, 격려가 된다. 여기에서 노력과 투자를 뜻하는 물병붓기는 박애와 남에게 헌신함을 뜻하기도 한다. 밝은 전망, 소망이 성취된다. 희망에 넘치는 미래, 미적 생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상큼한 창조적인 미래, 계획을 세워라. 투자, 양다리, 치유, 건강, 빛나는 아이디어, 건전한 양다리, 장의력 순수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씨앗의 의미가 강하다. 자, 별이라는 것은 감수성이 풍부하다 또는 비전. 물 웅덩이는 집단 무의식, 오른손. 물병은 무의식, 왼손은 물병의식. 자, 그리고 자신의 의식을 집단 무의식과 교류를 시킨다. 자, 그 다음에 산은. 자, 저기 산은 회색이니까 현실성. 그리고 그림의 상황은 지상 낙원이고 현실이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저기 산이 멀리 있죠. 네. 약간 이 안에가 약간 낙원이라는 뜻이죠.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새는 조잘 그리고 노래를 잘하니까 좋은 자, 남친, 동반자, 영원한 친구. 자, 그리고 소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왕별은 보스, 그리고 큰 아이디어, 직속 상관. 작은 별은 동료, 부하, 작은 아이디어. 물단지는 갈색, 물질, 현실성. 물병은 콩밭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거 신장 이상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풀뜨는 현상계, 별처녀는 솔직 순결, 치유된 몸, 깨달음을 얻은 현자, 마음의 정화, 노랑머리는 노란색은 명랑하다. 그리고 별의 에너지를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자, 직업으로는 철학자, 예술가, 발명가, 유흥주점, 사우나 관련, 피부 마사지 업, 모델, 성악가, 미용사, 영매도 됩니다, 영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영적인 기운이 있죠. 자, 건강으로는 요로전립선, 신장계통, 자궁질환, 꿈을 자주 꾸는, 물병. 자, 물병은 신장을 의미한다. 금전은 계속 지출이 된다.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 결과물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돈은 모이지 않는다. 애정, 양쪽의 사랑, 긍정적인 양다리. 연인카드와 같이 나올 때는 양다리를 해야 된다. 자, 이 카드는 플라토닉이죠. 그러면 이 양다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다리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합격은 지금은 힘드나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 미래의 별이 떴죠. 자, 문서는 매매, 소송, 사업은 당장 결과는 나오지 않는데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인 문서는 가능하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자, 그래서 땅도 살 거면 사야 됩니다. 이거는 미래의 큰 별을 보려면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투자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 카드는, 별천연 카드는. 자, 그거 방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별하고 달인데도 엄청나게 틀린 것이 요게 달 카드입니다. 달은 해인지 달인지 초승달인지 만월인지 안에 금음하게 들어앉아가지고 조금 뭔가 불안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죠. 달이 보기에. 달은 루나. 자, 그래서 호텔 대 루나가 달이라는 얘기죠. 그 장만월이도 보름달이잖아요. 네. 루나가 달의 여신이죠. 달의 여신은 굉장히 이름이 많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달 카드. 자, 달 카드가, 자, 이게 처음에 봤을 때 무슨 해가 들이 떠 있노 이렇게 저도 보게 됐거든요. 달이라 하길래 더 문대 있으니까 우리가 달 카드가 얘기하죠. 자, 그래서 두 기둥 사이에 어떤 그죠? 굉장히 많은 얼굴로 있죠. 달 안에가 뾰족뾰족같이 해가지고 굉장히 심술 묻은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근엄한 표정으로 있기도 하고, 자, 거기에다가 태양인 같기도 하지만 또한 저승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달의 변화를 알 수 없다. 무의식. 자, 그리고 두려움. 그 변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선지합니다. 이게, 달 카드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카드입니다. 찝찝한 카드예요. 메이저 카드에서 딱 얘기하는 불륜의 의미가 들어있는, 이게 겨우 불륜이에요. 데빌은 노골적인 거죠. 육체적인 거니까 노골적인 건데,
요게 달카드가 약간 불륜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비밀이 있음이라는 것이 달카드 안에 들어있거든. 달카드 안에. 자, 왜? 어두우니까. 밤이니까. 그게 달은 계속 변하니까.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달 자체가 19번하고 이렇게 연분자하고 비교해보면 달이 뭡니까? 약간은 영적인 기운도 의미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알 수 없는 두려움, 약간의 광기,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있죠. 우리가 알 수 없게 이상하게 두려운 날들 있잖아요. 보면. 자, 그럴 때 자신 타로 카드를 또 뽑아봅니다. 이 마음의 불안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 시즌 뽑아보거든요. 다섯 장 카드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해드릴 건데, 뭐 영혼의 계시, 육체의 계시, 감성의 계시, 자 그리고 뭐 계시의 내 생의 다음 순간 딱 나오거든요. 내 생의 다음 순간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불안하지만 내가 다음 삶은 이 단계로 나아갈까?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불안하는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한 번씩 불안할 때 체크해 보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자주 좀 해보거든요. 자 해보는데. 어쨌든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불안함. 내가 모르고 있는데 저것들이 좀 이상한 거, 그런 뒤숭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찝찝함. 근데 그게 아는 사람에 의한 찝찝함. 그게 달카드예요. 그러니까 불륜도 딱 가까이 있는 기라. 같은 회사에 있거나. 이 같이 있는 기라, 이게. 그래서 이게 긴가민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근데 이게 가재가 지금, 가재가 물 안에서 지금 물 바깥으로 바로 드러나거든요. 나오고 있는 상태에 지금 가재가. 네. 가재가, 그러면 가재는 물 안에 있으면서 위로 올라오는 수면으로 뭐 올라오는 상태를 얘기해. 이제 비밀이 지금 바로 드러날 기라 이 말이야. 이 카드가, 달 카드가. 그럼 아까 타워. 타워는 조금 뭐 사게 됨. 비밀을 알게 됨. 근데 그거를 표시할 수 있다 없다. 비밀을 알게 돼도. 그렇지. 비밀을 안 나는 것조차 비밀로 해야 될 수도 있다, 이 말이다. 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남편이, 남편이 바람을 피잖아. 그럼 그거를 이해를, 이걸 알, 내가 안다고 표시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 표시를 해야 될지. 이게 진짜 애매한 지점이 또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이걸 잡아야 되나? 내가 이번에 모르고 넘어가야 되나? 이런 것, 그런 지점, 그게 이게 다 달카드예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달의 의미에서 보게 되면 자 그래서 달 카드는 약간 비밀 앞니를 알 수 없는 두려움 자 그리고 거기에 어쨌든 조금 그런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자 개랑 이게 늑대거든요. 개하고 늑대하고 가재가 이렇게 있는데 삼자 구도죠. 자 그리고 어쨌든 위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 카드가 뜨면은 경쟁률이 높음입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대학 입시를 가려면 이 카드가 또 갑자기 그 경쟁률이 확 높아지는 거야. 이 카드 뜨면 안 돼요, 일단. 안 되는 거고, 자, 합격을 안 되겠죠.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지고 이 카드가 뜨게 되면 다 같이 쳐다보니까. 자, 근데 방송도 됩니다. 왜냐면 다 같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뭔가 방송하는 거, 이런 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카드 내용을 살펴보면, 늑대는 무의식이고, 개는 의식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재가 진짜로 밑에 있는 어떤 무의식 상태에서 싹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비밀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물 밑에 있는 것이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면, 연초록이 돼 있고, 진초록이 돼 있고, 저기에 보게 되면, 파란 것까지 쭉 색깔이 틀리죠. 네. 탑의 통로에서.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영혼의 카드를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나중에 제가 공부한 이게 3주 색달을 공부하거나 한 달을 영혼의 카드라고 해서 우리가 수비학으로 계산하는 걸 제가 해드릴 건데 거기에 보면 18번들이 있거든요. 18번들이 이게 차츰차츰 변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의 카드 18번들은 자 전반과 후반이 틀려요. 이게 뭔가 전반과 후반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약간 뭔가 비밀이 밝혀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 카드로 봤을 때. 그리고 탑을 통과하는 거에 따라서 모두 상황이 틀려지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카드. 자 길이 저기까지 나 있죠. 나 있기 때문에 탑을 통과함으로 해서 뭔가 어떤 상황이 틀려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또한 18번은 뭐가 되냐면 비밀을 상징합니다. 키워드가 비밀, 비밀, 비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비밀이 누구한테도 있나요? 나한테도 있죠. 그렇겠죠. 우리도 개개인의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비밀을 간직하라. 비밀을 간직하라. 자, 그래서 진실을 말할 수 없다. 진실을 말할 수 없고 비밀로 해야 된다. 진실을 말할 수 없고 비밀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안과 동요가 있는 카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카드는 상대를 못 믿는다. 상대를 못 믿는다. 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자, 그리고 속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게 카드가. 그리고 지금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곧 드러날 위기. 곧 드러날 위기. 자, 그리고 입사시험, 취업시험 여기에는 경쟁률이 높다. 경쟁률이 높다. 약간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묘한 게 이게 옆에 있다. 비밀 사람. 멀리 왔어. 회사 내에 있고, 옆에 있고, 이래 됩니다. 아는 사람이네, 말이야. 우리 또,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가 없을까요? 했을 때 이 카드가 딱 옆에 있다, 지금 바로. 이 카드는. 그렇게 됩니다. 내가 아는 그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이거지, 카드. 자, 그래서 이거 근데 알았다 하더라도 말할 수 있냐, 없나 하는 거지. 그 판단이죠. 그겁니다. 그래서 잘 카드가 상당히 썩 좋지 않은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했을 때도 달 카드가 나오는지 될지 몰라. 그죠? 불안하니까. 자, 그리고 이 문서 어떨까요? 달 카드 뜨면 그 안에 뭔가 있기 때문에 사면 안 돼. 이 카드는. 자, 그래서 어떤 결정에서는 이걸 하면 안 돼. 왜? 안에 내막이 있다 이 말이야. 조금 세세하게 밝혀봐야 된다. 달 카드가 나올 때는. 자, 그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면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확인해 봐야 된다. 자, 여기 해놨죠? 자, 그래서 읽어보면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메이저 카드 18번의 이미지와 키워드, 비밀, 비밀 유지, 드러나지 않는 적, 탐각의 구도나 상각의 자랑, 그리고 경쟁률이 높다. 미래를 알 수 없음, 불안, 그리고 신중, 거짓말 때문에 주의, 우울증, 광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환상, 기만, 난해함, 주의, 우울함, 위험, 숨겨진 적, 불분명한 주변의 상황. 자, 그리고 위험스러운 요소, 나쁜 영향력. 자, 그 다음에 이기주의, 배신, 신비, 불길한 느낌, 의심, 잠재된 것들의 영향력을 의미한다. 마치 희미한 달빛이 비추는 것과 같이 세상은 불명확하여 때론 환상적이어서 현실의 확실한 부분이 있는데 어둠 속에서 당신은 두려움과 동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변 상황이 불분명할 때라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이 오히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직관 또는 직감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신뢰와 진실성을 가진 당신에게는 알 수 없는 호의적인 보살핌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 힘은 당신에게 꿈 또는 직관의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다. 비밀로 해야 한다. 두려운 상황, 두려움을 느끼다. 진실을 말할 수 없다. 불안과 동요, 머뭇거리다가 위험에 취한다. 그리고 경쟁률이 높다. 상대를 못 믿는다. 긴 시간 고민이 필요하다. 따져봐야 답이 안 나온다. 심지어 있지만 물증이 없다. 자, 가재는 겉은 딱딱하지만 속은 부드럽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부정이 드러나는 초기 단계. 이제 초기 쓴다는 거야. 초기. 약간 감지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석탑은 시험의 방문, 대칭적이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통로. 달과 태양은 이중성이고 태양은 밝음의 다른 비관이다. 물은 타로 마스터에게 물의 그림이 깊게 다가왔다면
의뢰인의 무의식, 직관력에 대한 문제를 늘추어 내어야 한다. 태양의 뾰족한 부분, 현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신경이 날카롭다. 자, 길은 머나먼 길의 끝을 보면 여명이 밝아오는 길이다. 미래를 보고 끝까지 나아가야 성과가 있다. 개는 의식적 긍정적, 늑대는 무의식적 부정적. 여명이 밝아오는 것은 미래는 긍정적이다. 자, 그래서 이게 위로가 나오는 말입니다. 그 앞에 카드보다 좀 깜깜하잖아요. 네, 완전 깜깜하잖아. 별천은 그래도 별천은 약간 꼼꼼한데 다 기분이 좋잖아. 별이 있으니까. 자, 직업으로는 아나운서, 정신과 의사, 심리상담가, 카운셀러, 역학자. 자, 건강으로는 우울증, 위처증, 의부증, 강박관념, 스트레스. 금전은 힘들다. 애정관계, 상가관계. 배우자가 의심스러운 물론 자, 옆에 있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합격은 경쟁률이 엄청 높은, 합격하기 힘든, 문서, 매매, 이사 등 문서에 관한 일은 모르는 사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자, 그리고 사실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안 좋은 거다. 이게 표도 안 좋고 좀 좋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8번은 굉장히 어두운 기운에서 이제는 드디어 우리 내일까지는 태양까지 하고 와요. 자, 왜냐하면 제가 원래 반에 끝내려고 했는데 달의 기운으로 끝내면 안 돼. 밝은 기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밝은 기운으로 끝내야 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비교만 하면 되겠죠. 하고 이제 또 넘어가면 되니까. 자, 그리고 태양은 어렵지 않습니다. 태양은 밝은 기운이기 때문에. 근데 태양은 자, 유일하게 아무 그 뒤에 번호 중에서 아무 그거 없이 정말 밝은 거예요. 좋다, 이제 좋다. 행복이 왔다. 태양이 떴다. 너의 후원자가 너를 지지해 준다까지 해서 태양 카드에 의미가 있게 되죠. 자, 근데 태양 카드를 보게 되면 얘는 어디 있습니까? 말에 있고 또 담장 안에 있죠. 얘는 담장 안에 있잖아. 그렇게 멀리 못 간다. 멀리 갈 수가 없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동, 뭐 이사 이것도 근거리, 해외 이런 거 가는 것이 아니고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 행복이야. 그리고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한다. 아기는 아직 밖에 나가면 안 돼. 그죠?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완성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림에서 완성되지 않은 거. 조금 위험 요소도 이 안에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우선은 말 안장이 없죠. 말 안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위험해. 또는 아가 뭘 들고 있습니까? 너무 큰 휘장을 들고 있다는 거지. 애가. 이 휘장이 너무 크잖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안장이 없는 말,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는 휘장. 자, 그리고 얘가 고삐도 지금 안 잡고, 고삐가 아예 없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고삐를 잡지 않은 아이의 모습. 자, 거기에다가 말 다리도 안 보여. 말이 지금 다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뭔가 약간은 좀 불안한 어떤 요소들이 이 안에 요소로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 카드는. 뭐 합격할까요? 이사하면 어떨까요? 결과 어떨까요? 했을 때는, 썬카드가 뜨면 다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너무 지나친 낙관에 의해서, 사실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라는 그런 키워드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근거리, 여행을 상징한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게 보게 되면 자, 태양이 뒤에서 빛나고 있죠. 그러니까 훌륭한 뒷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뒷배경. 그러니까 너를 믿어주고 밀어주는 누군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카드의 키워드가. 자, 좋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자 높은 사람 시키는 대로 하시오. 그 사람을 따라가시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는 거죠. 되고, 자, 그리고 그 타로 카드에서는 항상 말은 여자가 되고 동자는 남자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말이 여자거든, 지금 여자. 자, 말 눈을 한번 보세요. 약간 찡그리 가지고 있죠. 그죠? 말 눈을 보게 되면 약간은 좀 나대지 마라, 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니 다친다, 지금. 니 나대지 마라, 지금. 니 지금 떨어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말의 의도가 나쁘지 않다고 되는 게, 얘는 하얀 말이잖아.
하얀 말이고 아무것도 안 두르고 그대로 순수한 하얀 말을 상징하거든요. 진정으로 이 동자를 걱정하는 거야. 이 화환을 쓴 동자, 이 동자를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철없는 남자친구를 걱정하는 여친을 의미한다. 철없는 남자친구. 자,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되고 다음에 이 동자가 너무너무 귀엽죠. 화환을 머리에 무게 쓰고, 자, 그리고 눈도 파란빛이야 안에. 자, 이쁘죠. 자, 그래가지고 이 카드가 연애운에서는 어떤 거냐면 남친 지 혼자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을 때 이 카드가 떠요. 여자친구는 우리 삶이 어떻고 생활이 어떻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고 이런 게 다 싫어하진 않지만 뭔가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남자친구는 그냥 우리는 너무 좋고 너무 잘 될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건 연애운에 이 카드가 뜹니다. 남자가 조금 철없는 아이 같은 연애형이 있죠. 요럴 때 진짜 남자친구가 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상담할 때, 남자친구는 지금 우리, 상담이 하시는 분이 고민하는 줄 모르고도 엄청 지금 좋아하시고 낙관하고 계신데요. 이름 또 딱 맞아요. 약간 철없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낙관하는 사람 있죠. 자, 그것이, 남자친구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자, 요걸. 자,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것을 제외하고는, 메이저 카드 19번은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모든 면에서 다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라라는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멀리는 이상 안 간다. 근거리 간다. 아마 멀리 가는 걸 두려워한다까지도 됩니다. 그거 담정 안에서의 행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낙관의 태양이 뜨는 그리고 행운이고 자, 복운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근거리 여행을 상징하기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 자, 타로 카드 19번인 더 선은 만사가 즐겁고 명랑하다. 당신의 위대한 능력과 성취를 사람들에게 발산하며 나누어주라. 어둠과 무지의 벽을 허물고 원기의 빛이 인생에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며 사람들과의 관심, 후원, 가족들의 사랑은 당신의 창조력을 증진시키며 인생의 기쁨을 알게 할 것이다. 이러한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호시절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즐거움에 도달하기 위해서 온갖 난관을 극복했다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될 것이다. 연민과 이해는 경험의 열매이며 인생의 교훈으로서 간직되는 것은 귀중한 것이다. 19번 카드는 울타리 담장 안에서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나그네의 여행은 결코 끝나지 않은 것이다. 태양은 이 나그네를 지켜주는 지원자이며 수호자이다. 든든한 배경이 된다. 근거리 여행을 상징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는 묻는 질문에 19번 카드가 나온다면 근거 없이 맹랑한 사람일 수 있다. 안전사고를 조심해야 된다. 이 떨어질 수 있죠. 자, 너무 긍정적인 생각, 독점하지 말고 공유해. 태양은 누구나 즐기는 거잖아요. 자, 누구나 쬐는 거기 때문에 너무 네 생각을 독점하지 말고 다 같이 나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낙관의 태양이 뜨는 행운의 자, 빨강은 가시옥과 보여주기를 좋아한다. 담은 경계심과 한계성, 안전장치, 보호막, 보호를 받는다. 나를 보호하는 것이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백마는 말은 여자를 상징한다. 순수한 여성,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 이동성, 역동성, 진지성, 부드럽고 순수하다. 흰색 말과 아이는 생명과 순수한 마음, 동심과 같은 마음, 해바라기는 태양의 밝은 기운을 더욱 강조하고 젊다, 밝다, 섬세하다. 태양은 낙관, 행운, 든든한 배경, 그리고 화는 환희를 상징한다. 직업으로는 정치 지도자, 교수, 사업가, 운동선수,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일. 그리고, 자, 이거는 태양을 상징하면서 그대로 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와 관련된 업이나 교육업 화는 낮에 하는 일. 자, 식당도 됩니다. 이건 다 돼요. 건강으로는 일사병, 혈관질환, 아들의 임신. 자, 그리고 가장 큰 키워드가 아들의 임신이에요. 자, 이 카드는 임신할까요? 했을 때 이 카드가 난 바로 아들이야. 왜? 동자자는 바로 동자. 동자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아들의 임신이 가장 큰 키워드다. 자, 아이와 관련된 질병. 자, 금전은 돈을 많이 버는 그리고 쓰기도 잘하는 애정, 널 보살펴주는 사람. 백치미가 있는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합격은 시험 승진 합격.
자, 그리고 문서, 매매, 소송 모두 좋음. 그죠?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19번 카드. 자, 그래서 모두 면에서 다. 남자친구로 저는 지금 연한데도 되죠. 연한데요. 철없다. 철없어요. 우리 애들 시험 치는데. 그럼 잘 친다. 잘 친다. 잘 친다. 그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